연애는 시적 순간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산문적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시적 순간은 우리에게 번뜩임을 주죠. 그러나 산문은 지루할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더불어 만나고 그 만남이 내게 만들어 놓은 흔적 이런 것들이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를 나의 의미 있는 타자로 삼는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만남은 결혼에 이르는 만남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 가야 하니까. 결국 누군가와 더불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사랑을 향한 모험을 떠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랑을 향한 하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결혼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결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신비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연애 시절에 보지 못했던 낯선 면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연애는 시적 순간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산문적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시적 순간은 우리에게 번뜩임을 주죠. 그러나 산문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있는 낯선 모습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커지라고 하는 일종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낯선 것을 나의 사랑 속으로 맞아들이게 될 때 나의 삶과 인식의 지평은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마지네이션 속에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던 것들이 세상에 그대로 구현이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또한 자기의 뭔가 창의적 상상력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멋진 일에 동참하라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 땅에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사 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담과 이브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굉장한 슬픔 속에 잠겨서 눈을 가리고 슬퍼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다고 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던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주어 있는 허락하신 하나의 희망의 단초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에덴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대만 출신의 신학자인 C.S. 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유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외적이 침입해 오게 되었는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를 지킬 내면의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의 증거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임마누엘이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시인 가운데 정진규 선생님이 계신데 옹알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러합니다. 아기 천사께서 옹알이를 시작하신 아침 나와 모든 것들의 사이가 한결 좋아졌다. 무사 통과다.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르쳐서 보내셨다.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했다. 우리 집엔 지금 천사 한 분이 와 계신다. 딸이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의미와 무의미도 다 통하는 세계. 그렇죠? 시인으로서 가장 언어에 예민하지만은 나의 말씀들을 다 반납하고 그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고 또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출산시킨다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소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일들이 정말 선택의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징조로 받아들일 줄 아는 영적인 지평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